안녕하세요. 유돈로우 채널의 김유돈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에서 가장 흔하게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손해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통상 손해이고요. 또 다른 것은 특별손해입니다. 민법 제393조에 보면은요,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라고 원칙을 정하고 있고요. 그 예외로서 제2항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굉장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던 사람이 우산을 들고 가다가 실수로 그 피아니스트의 손을 쳐서 손을 다치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기부스를 하고 병원 가는데 교통비를 쓰고 하는 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손해라서 이런 것을 통상 손해라고 하고요. 이 피아니스트가 당장 다음 주에 큰 공연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손가락이 다쳐서 그 공연을 못하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재산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면 이거는 특별 손해입니다. 그 건너편에 우산을 들고 오던 사람이 저분이 피아니스트였고 다음 주에 큰 공연이 있어서 내가 부주의하게 저분의 손가락을 다치게 하면 그분이 공연을 못해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그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이 손해의 종류에 관한 것입니다. 손해의 종류는요, 크게 보면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재산적 손해는 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걸 말하는 거고요. 비재산적 손해 같은 경우는 재산이 아니라 또 나의 생명이나 신체, 뭐 명예 이런 것들의 피해를 입어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어떤 정신적인 비재산적인 손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비재산적 손해는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그 손해를 보전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위자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사람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얼마의 위자료를 줄지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원은 다음과 같이 위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나이나 직업, 지위, 재산 상태, 생활 상태, 고통의 정도 이런 것들을 모두 피해자 측의 사정을 고려하고 한편 또 가해자 측의 과실의 정도, 고의의 정도,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태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참작해서 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재량에 의하여 액수를 정한다. 한마디로 판사님 마음이 있다, 재량에 정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요, 우리나라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 흐름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가 좀 흐름을 말씀드려 볼게요.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다친 경우에 그 위자료는 입원 기간 1개월당 한 50만원에서 70만원, 그리고 만약에 입원은 안 하더라도 통원 일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통원 일수가 2개월, 한 60번이 된다고 하면 50만 원 정도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위자료는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당을 못 받은 거를 빼고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고통만 말하는 거고요. 또 훼손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명예훼손을 해가지고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라고 해서 민사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략 한 1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 행위로 인해서 받는 정신적인 고통은 보통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고요. 성폭행의 피해자 같은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족의 사망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1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자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법제에서 사실은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에 비해서 너무 위자료가 적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외국의 법제 같은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에서 보면 대기업이 환경오염을 유발해서 주민들을 굉장히 아프게 한 사건에 대해서 무려 4천억 원 정도의 배상액을 인정한 그런 판례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보다 훨씬 더 과감하게 배상을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고요. 제 생각에도 사실은 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